여기서는 학생들이 여기서 연습하고 그러나요? 예, 그 마사회에서 추진하는 네. 학생 승마. 아, 네네. 예, 학생 승마에서 토요일, 일요일 방학 때는 전체 다 여기서 수업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네. 예, 실내 승마장에 덥지도 않고. 네. 비가 와도 할 수 있고. 맞습니다. 예,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 전천후. 아, 전천후. 전천후 실내 승마장. 예, 아, 여러모로 그냥 장점이 많은 곳이네요. 예, 많습니다. 네. 도자기 체험장. 아, 도자기 체험장도 있어요? 네, 예. 있는 그 서동요 가마라고 있어요. 서동요 아, 네. 체험장인데, 네. 예, 강습생들은 자기들 시간 맞춰서 네. 오전, 오후에 한타임씩 있고요. 네. 그 다음에 봉자 마을에 체험 오시는 분들 직접적으로 느끼면서 체험할 수 있는 그런 체험 공간입니다. 아, 그렇구나. 네. 이것도 네. 프로그램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뭐 원데이 클래스도 있고, 다음에 혼수 장만 프로그램도 있고 네, 여러 네. 가지가 있어가지고 그거는 요 선생님하고 잘 그 박종일 선생님입니다. 박종일 선생님하고 네. 해서 시간 맞춰서 네, 하시면 됩니다. 강습하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아, 그러시구나. 네. 아, 여러 가지가 다채로운 그런 어떤 교육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이곳에. 예, 요 2층에 가시면은, 네. 그 학생 또 체험장이 있습니다. 아, 그렇구나. 대표님, 그러면 여기 있는 거는, 지금 다 우리 그 학생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건가요? 예, 선생님이 만든 것도 있고 학생들이 네. 만든 것도 있는데 예. 도자기라는 거는 그 도기 플러스 자기거든요. 예, 예. 도기는 가마 온도 1200도씨 미만에서 만들어진 거. 예를 들어 옹기라든지 뭐 사발이라든지 네. 그릇이라든지 이런 거는 도기고 자기는 1200도씨 이상 해서 뭐 분청자기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뭐 나오는 이런 것도 자기거든요. 네. 이런 거는 1200도씨 이상에서 구워진 거. 그렇게 간단하게 그렇게 구분을 합니다. 아, 그렇구나. 예, 예. 네. 찾아가는 그런 도자기가 아니고 네. 자기들이 와서 직접 보고 느끼고 직접 만들어 보는 그런 체험장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주로 다 체험하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네요. 예, 우리 전체가 다 네. 그 체험 공간으로 아, 정말 여기에 많은 분들이 좀 오시면 더 좋겠네요. 진짜 할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뭐 이제 그 우리가 농촌에서 쉽게 말씀드리면 먹고 살 거는 먹고 사는 길은 네. 농촌 관광, 네. 농촌 휴양, 네. 웰니스 이거밖에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웰빙하고 헬스하고 네. 해피니스, 네. 그래서 웰니스입니다. 웰니스. 웰니스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게 우리 봉자 마을의 목적이고, 봉자 마을이 태동한 그 첫째 이유입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주 네. 잘 들었습니다. 네. 대표님 이렇게 해놓으시니까 그래도 예전보다는 많은 분들이 좀 찾고 계시죠? 아, 많이 오죠. 많이 오죠. 한 주말에는 한 500여 명 정도. 그 정도 많이 옵니다. 연간 뭐 한 3만 명 정도. 3만 명? 예, 그 정도인데 연간 10만 명이 저희 마을로 오는 게 목표를 삼고 계십니다. 아, 예. 꼭 그렇게 되실 것 같습니다. 예. 너무 잘 해놓으셨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이거 읽으실 수 있으신 분? 차이는 기름에 넣죠. 거의 크게 읽어서, 크게 읽어서. 끝까지 읽어서. 산골짝 맑은 물은 달과 함께 흐르네. 홀로 밤새우며 서성인 지 오래 이겨내. 누가 실은 나는. 원공식입니다. 200년 전에 지으신 시도. 원공식이고. 여기 옆에 있는 한자는 그대로 옮긴 놓는 겁니다. 그 아주 이게 그
산악자들이 오신 분들이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으면은 이름까지 썼을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누가 내 마음을 알아주리. 풀천자에 사이단자에 뭐 다룰자에 땅을 떨어지는 그 모습들이 거기 꼭 튀어나가고 분산되는 그런 모습을 프로토가 지었는데 이게 추사김정이 친구들이거든요. 공개 정사거든요. 정사는 그냥 친구고요. 이 공개 정사는 이 천이 용한천입니다. 용한천이고 태국 개자잖아. 용계옥이라는 뜻이거든요. 요거는 추사김정이의 부친. 네, 요것도 아버님 김노경을 친구고요. 근데 요 추목동에는 낙관이 있잖아요. 낙관을 지었거든요. 그냥 아버님하고 아들하고 같이 마주보고 있는 형사들은 낙관을 지으면 안 된다. 낙관이 예전에 지었어요.